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 김보라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요. 3월은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달이다 보니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뜻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대박 스페셜도 앞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박 스페셜은 이성규 팀장, 유창희 전문가, 장상훈 대표의 강의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그 주제는 그겁니다. 뭐 바다 밑에 뭐 그러니까 조개 그런 것들 그쪽에 뭐 진주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게 숨은 진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숨은 진주 찾기라는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진주를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에 띄었던 뉴스인데 29조 넘었답니다. 뭐가 넘었을까요? 자, 소매 판매가 97% 차지한다라고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자상거래 규모랍니다.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인터넷 그 상거래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의 규모 자체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과거에는 개인들이 쇼핑몰을 열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경향까지 많이 보이고 있냐면 뭐 예전부터 해왔지만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의 그런 거래도 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성장을 했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인터넷 그 쇼핑몰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거래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요즘 동향 자체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자체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규모들이 커지게 되고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게 됐을 때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온라인상에 뭐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에 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첫 번째로 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인터넷 그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업체죠. 아마존이라는데 반스앤노블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까지 같이 경영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인터넷만으로는 아마존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킨들 파이어라는 그 태블릿 PC를 출시를 했어요.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 PC를 출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냐 킨들 파이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태블릿 PC니까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아마존이 킨들 파이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유통업자지만 출판사가 아니죠. 유통업자인데 이 컨텐츠 그러니까 전자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킨들 파이어를 만들고 거기다 공급시켜서 대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텐츠 자체 이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의 그 스마트 TV 그 사건과 그 KT와의 불협화음들도 있었죠. 바로 이 컨텐츠 때문에 그렇게 싸움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공중파 MBC와 SBS 그쪽과 이제 케이블 간의 불협화음 자체도 이제 그런 거죠. 컨텐츠가 향후에 그만큼 수익이 높을 거니까 이 방향에서 굉장히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자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만들고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컨텐츠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스앤노블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이 누크라는 이게 누크입니다. 누크라는 그 태블릿 PC인데 이게 반스앤노블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컨텐츠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199달러짜리로 다운시켰고 누크 태블릿 같은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더 다운시킨 거죠. 50달러. 우리나라 옛날에 전자책이 안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쌌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냐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또 아마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굉장히 향후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서점하는 업체가 뭐 이렇게 태블릿 PC도 만들고 저러나. 근데 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라는 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자사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자사 제품 가지고 평생 팔아서는 이 기업은 성장을 못합니다.
아마존은 기업 클라우드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클라우드 가지고 최근에 이 진가가 원래 클라우드 서버를 누구 걸 이용했냐면 이 아마존 걸 이용했습니다. 아마존 걸 이용했고 그리고 아마존들은 이 클라우드 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손쉽게 옮겨드려야 합니다. 뭐 이리저리 옮기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거 말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또 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죄송해요. 자,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공중 다 열어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블로그 비슷한 형식인데, 블로그는 아니고 블로그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클라우드나 기업 클라우드는 좀 비슷한 형식이고, 그리고 퍼블릭하고 이런 그 어떤 개인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합쳐진 형태가 이제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좀 옮겨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왜 하게 되냐면 최근에 그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HTS가 고장이 나서 금융 전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렇게 작년에 대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무연 공간에 있죠. 무연 공간에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느 지역에서 무슨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고 원래 워낙에 그 저장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그리고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 그렇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키움증권 실적 개선 추세 지속 매수하라.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예전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스마트폰 가지고도 거래가 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뭐 HTS를 하고 싶으면 회사나 뭐 회사에 가서 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 그 회사에서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아침에도 매매하고 뭐 상사들 눈치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어야만 항상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스마트폰 가지고 말 그대로 직장 그 상사 눈을 피하고 싶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가면 됩니다. 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상사가 화장실 문 열어보면서 너 매매하지 이러진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수료,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사는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수수료가 계속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될 겁니다. 왜 지속되냐? 지금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아직도 HTS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돼서 그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되겠죠. 그래서 뭐 평가는 저도 못 해봤습니다. 증권주들에 대해서 평가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서 뭘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추론해 볼게요. 이게 데이터 증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진 전산 장애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럼 기업들은 결국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냅둘 건가요? 그럼 맨날 소송하고 맨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IT 서비스와 솔루션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과거부터 예. 계속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어디냐면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요즘에 굉장히 유독 많이 발생하죠. 뭐 보안사고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 전산장애 많이 발생하죠. 그거 타이밍을 언제인지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치열해지는 IT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자, 승자 패자가 뭐냐면 갈리죠. 완전히 갈립니다. 자, 완전히 패자, 승자 패자 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열해지는 곳 가장 그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치열한 산업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뛰어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IT인데 막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 더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얼마 네. 못 갑니다.
치열해지는 사업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적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 갑자기 좋은 제품을 들고 나왔다, 또 쭉 떨어집니다. 아니면 어디 뭐 구글이 또 좋은 거를 갖고 나왔다, 구글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쭉쭉 떨어져요.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나오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등락폭이 크고 그러다가 하루 올라가면 웃고 하루 내려 다음날 내려가면 울고 그러면서 우울증 걸리기 십상이니까 네. 이런 쪽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네. 게 좋고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진 않아요. 그렇게 치열하진 않습니다. 치열하진 않은데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치열해지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타이밍을 언제 잡냐면 상장 기업들을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자 업체를 하나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성장성이 좋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탄력이 줄어듭니다. 최근에 삼양식품 그랬죠. 삼양식품 그 흰국물 라면 내놓고서 쭉 올라가다가 막 여기저기서 또 나오니까 제품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원래는 매수나 매도의 그 타이밍의 원리입니다. 원리고 차트를 봐서는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차트를 봐서는 그 타이밍 자체가 절대 잡히진 않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데 그래서 3번 보시죠. 그러니까 자 극심해지는 단기 매매 수익 양극화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많은 그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투자 패턴이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어떤 한 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네. 다른 분은 이런 특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 이분끼리 만약 붙잖아요. 계속 네. 투자를 하잖아요. 서로 한쪽만 수익 나고 한쪽은 계속해서 져요. 왜요? 패턴 자체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올라갈 때 팔고 어떤 분들은 고점 돌파할 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반대로 된 사람이 만나면 한쪽만 이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또 당해요. 왜요? 시장은 변합니다. 시장의 네. 행태라는 거는 매일 변해요. 패턴도 변하고 기술적 분석도 변합니다.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거 있었으면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서 부자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론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에게 그 단타 매매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되고 싶어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없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말래요.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워렌 버핏도 2년 만에 매도하고 5년 만에 매도하고 그런 거 있어요. 말로만 안 할 뿐이지 그거 다 뒷조사하면 네. 나오는데 네.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손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워낙에 원칙이 뛰어나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산업이 치열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산업이 치열하더라도 이 기업이 그 기업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져가요. 네. 대표적인 얘기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버드와이저라는 유명한 맥주가 있죠. 버드와이저. 맥주 공장 하나에 투자하기 위해서 25년을 분석했는데 네. 보통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25시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25시간 보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누구 말 듣고 딱 사는 거는 2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25년이 걸려서 이거를 투자해갖고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죠. 사실은 저도 올해 분석한 거는 5년 정도 분석한 건 있어요. 5년 정도 계속 그 기업을 보고 어떻게 장사하나 보고 사업구조가 어떤지 보고 그런 기업들은 있지만 저도 25년까지 제가 산 나이가 지금 31년인데 25년 분석했으면 6살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출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답은 나오죠. 우리가 투자할 곳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단타 매매는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SKCNC입니다. SK그룹의 대표적인 IT 서비스 업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SK가 왜 그럼 다른 데도 많은데 포스코 ICT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 LG도 LG CNS가 있고 삼성도 삼성 SDS가 있는데 왜 여기냐? 자,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SK 건즈.
하이닉스요. 자, SK 그룹주들입니다. 네. 자, IT 서비스죠. 통신망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플랫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산업에서는. 여러분들 컨텐츠 많이 쓰다 보면 아마 굉장히 짜증나는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쓰다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때. 네. 저도 그래서 배터리를 여분으로 항상 갖고 다니지만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것들 쓰기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것도 일도 하고 뭐 메시지도 전송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증시도 중간중간 체크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저도 뭐 조사하고 기업 탐방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에 관한 우리나라 독보입니다.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고 있죠.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양극물질, 음극물질이 섞여서 잘못하게 되면 2차 전지는 폭발해요. 이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리튬, 특히나 리튬이온 전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분리막 기술이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이거 갖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드웨어. 그죠? 그건 뭐냐, 하드웨어, IT 서비스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다음 SK 이노베이션까지, 2차 전지까지 하면 완벽한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기기뿐만이 아니라 컨텐츠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러분들 NFC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모바일 결제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지금 보게 되면 분기별로 보게 되면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2012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지금 또 보게 되면, 다음. 우리나라 IT 서비스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그렇게 수익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스펙트인데, 예상인데, 말부터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4분기 그 이번에 실적 저조 원인은 그겁니다. 공공분과 해외 부분.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큰 규모 수주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그리고 2011년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9배. 성장 기업들 보통 평가를 매기는 게 25배입니다. 그러면 물론 가지기는 힘들겠지만 2배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2배 상승 여력. 10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금융권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처음에는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앵커 네트워크의 그 시너지 효과까지 해서 SKCNC 굉장히 지금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기업은 일단 올해 정권 끝날 때까지는 한 10% 이상은 넘어가지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리스크라는, 그러니까 정책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 내에서 분할을 하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물지수하고 현물지수, 그러니까 주식이죠.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고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지금 선물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다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선물이 낮아져야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1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12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120만 원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수익, 산다 그러면 언젠가는 12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12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1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시장에서 그걸 평가를 한다라면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가지고 1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한다라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선물이 현재 만약에 현물보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죠. 선물을 매도를 하고 그럼 선물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을 매도하니까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올린다면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이거의 차이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겠죠. 여기서 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선물이 만약에 현물보다 싸다라면 현물이 선물보다 싸다라면 선물이 지금 저평가되었으니까 선물이 저 가격이 저평가되었으니까 선물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선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구하고요. 반대로 선물이 올라가고 현물이 비싸니까 현물이 떨어져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야 되니까 프로그램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선물이 비싸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이 싸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해드렸던 걸 참고하신다면 선물이 계속 비싼 게 비싸다는 얘기 뭐예요? 고평가 즉 베이시스가 강세 그 선물이 비싸다 싸다는 거는 선물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고 그 베이시스가 계속 추세적으로 확산형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선물이 계속 비싸지고 있으니까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선물이 싸다 혹은 선물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축소가 될 때는 백어데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백어데이션을 가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컴퓨터 세팅을 한다는 것이죠. 컴퓨터다가 오늘 삼성전자 얼마 이상에서 얼마만큼 매수, 현대차 뭐 20만원 이상에서 얼마만큼 매수, 뭐 SK이노베이션 뭐 15만원, 16만원, 18만원 이하 이상에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미리 전날 혹은 아침에 혹은 일주일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주 업무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기계가 지금 가격이 얼마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이 움직여 줄 때, 이 종목군들을 몇 개 묶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뭐 10개가 됐든 아니면 100개가 됐든 아니면 50개가 됐든 그 종목을 묶어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군들 묶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을 한 번에 묶어서 사고 판다고 해서 박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매매를 하면서 프로그램 박스켓 매매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네이버 다음에서 지식 검색을 했을 때 나왔을 때 그 박스켓 매매의 의미는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고 그 기계의 힘을 빌렸을 때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가지고 즉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사고 판다 동시에 그래서 바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프로그램의 매매, 바스켓 매매 그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펀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자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그거를 같이 나눠서 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힘을 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종류를 좀 매매의 종류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두세 개만 여러분들이 뭐 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했을 때 주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은 차익 프로그램 매매란 무엇이냐면은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게 차익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차익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에요. 단순하게 뭐냐면은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면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매수를 동반시키면서 수익을 구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반대면은 만약에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은,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수익을.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자면은, 시장하고 관계없이, 지금 선물이 싸냐, 비싸냐, 선물이 비싸지고 있느냐, 싸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구한다라는 게 차익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 비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선물하고 연관을 짓질 않습니다. 선물하고 연관을 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현물만, 주식만 놓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즉, 차익은 선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선물의 가격하고 연관성이 높지만 비차익은 선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하고 관계가 없고 지수의 방향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현재 시장을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차익보다는 비차익일 가능성이 높죠. 왜? 비차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투신권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기타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시장을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아, 내가 어느 증권사인지, 어느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이라든지, 혹은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국가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차익 쪽하고 비차익 두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구분이 좀 지어집니다. 차익하고 비차익하고 차이점은, 아까 차익은 뭐라고 했어요? 선물하고 관련성이 높다 그랬죠? 선물하고 관련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좀 단순화시키자면은 그냥 제가 펀드 매니저면은 컴퓨터에다가 야 오늘 200개 종목 다 매도해. 코스피 200개 종목. 반대로 오늘 코스피 200개 종목 다 매수해. 아니면은 오늘 증권 업종에 있는 코스피 200 종목은 다 매도. 뭐 IT 업종군에 있는 코스피 200 종목은 다 매수.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차익 쪽은 약 200개 쪽 코스피 200 종목에 있는 200개를 다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조금 종목의 개수가 좀 많이 매매가 매도나 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펀드 매니저가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딱 4개만 세팅을 해가지고 오늘 요것만 사고 판다 라고 세팅할 수 있고 다음날에는 오늘 삼성증권,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혹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요 5개 종목만 세팅을 맞춰가지고 오늘 요것만 사고 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비차익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200개의 종목을 매매를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또다시 임의적으로 1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종목군을 따로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종목군만 매매를 하는 것이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무엇이 다르냐면은 이론에서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대응하실 때 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우리가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찾는 게 주라는 것이죠. 주도주 매매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도주 매매를 해야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주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1월달까지의 주도주는 뭐였어요? 삼성전자였죠. 지난주 2주 동안 주도주는 뭐였어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도주죠? 그러면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계속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차익 매매를 잘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기관 트레이더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임의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뀜에 따라서 주도주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 종목이 빈번하게 달라짐으로 이로 인해 이걸 이용한다라면은 시장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남들보다 보다 좋은 수익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물을 배제하고 현물만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수익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크다. 즉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 차익은 뭐예요? 선물을 매도했을 때 반대로 현물을 매수를 하죠. 반대로 선물을 매수했을 때 현물을 매도를 합니다. 그런 인해서 수익이 한정되어 있어요. 수익이 한정되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적습니다. 적지만 비차익은 무엇이냐? 현물만, 주식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하기 때문에 헷지가 안 돼요. 헷지가 안 되니까 가끔씩 시장이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어떡합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미친듯이 쏟아지죠? 작년 8월달 같은 경우 보시면 하루에 막 1조 5천억, 2조 원씩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간에 손절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오를 거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오니까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뭐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매도가 나와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매도가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자금을 투자하니까 계속 쭉쭉쭉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 그냥 후려쳐버리니까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의 폭락장세가 발생하면은 블랙 먼데이,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검은 수요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그렇게 주가가 하루에 막 10%씩 막 15%씩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비차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선물을 배제하고 현물만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차익이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동향은 차익하고 비차익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익은 선물의 가격 차,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구하는 거고 비차익은 선물을 연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식만 가지고 사고 판다는 것이죠. 사고 팔면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요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EC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왕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왕이 안 되죠. 여러분 해품달 보시면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와이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못 되고 동생은 이제 적통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같은 이씨 왕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왕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선물하고 연관되어 있고 누구는 선물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지으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HTS를 보시면은 요렇게 차익하고 비차익 두 개의 구분을 지어질 수 있으면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HTS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차익하고 비차익이 있고 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왔네 혹은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왔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날 흐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차익에서는 비차익에서는 무엇이다? 비차익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매수 위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움직입니다. 먼저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도가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여주지만 차익 쪽에서는 또 구분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차익에서는 이게 일별 차익인데요. 보시면은 주식 매도가 있고 여기 주식 매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주식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매수가 있고 주식 매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주식 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차익에서는 차익 매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주식을 먼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를 110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20만원에 매도를 하면은 10만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주식 매매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차익 매도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공매도나 대차거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차익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먼저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도를 통해서 차익 매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파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때 차익 매수가 들어왔다.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 차익 매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은 비차익에서 먼저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이 매도가 나왔던 부분,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매도로 나오는 것이지 먼저 공매도 성격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모바일 리더는 하락 3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락 5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락 3마디까지 나온 건데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점이 아직은 사실상 일봉상 잡혀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내려왔는데 이평선 근처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평선 어느 정도 와있어서 이 정도쯤이면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한 이 종목이 저점이 근처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N자형 하락이에요. 이걸 30분 봉으로 볼까요? 이걸 1분 봉으로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10분 봉으로 한번 보죠. 10분 봉으로 보시면 차트를 한번 좀 확대해서 보십시오. 차트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N자형 하락에 대한 이런 N자형 하락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계산을 하진 않았는데 거의 N자형 하락 목표치에 도달이 되었을 걸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저점이 와 있는 데다가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61선 레벨이죠. 61선 네. 레벨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이 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거를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 봅시다. 너무 좀 어두우니까 그렇죠?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색깔을 보면은 더 좀 환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옷 색깔도 밝게 입으십시오.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랫돌을 보세요. 아랫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간이나 차트나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승은 빨리 나올 수 있다. 하락 N자의 목표치 근처에 와 있다. 계산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 와 있다라는 것과 61선 두 가지 지지라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지지라인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가지 지지라인이 있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거. 또한 이걸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주봉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볼게요. 주봉으로. 그렇죠? 주봉으로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여기가 요 레벨이죠. 여기 이거를 여러분들 그 밑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을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하세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여기. 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하시면은 밑에 양봉 시에는 거래량이 빨간 거, 음봉 시에는 거래량이 파란 건데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도 역회동 솔디형이에요. 그렇죠? 주봉상의 역회동 솔디형입니다. 여기 쌍바닥까지 나와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고서 당연 조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양봉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거대 양봉에, 이 거대 양봉에 지금 네. 조종은 절반 정도뿐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반.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절반까지 나오면은 지지가 된 거래.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아마 여러분들 뭐 10년 전 기법 뭐 책에 나온 것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비율에 관련된 그런 매매법인데. 그렇죠? 382 0.5, 618, 뭐 이런 거 피타고라스래 피보나치 수열로,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로 나온다는 그 기법인데 어쨌든 간에 네. 이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봉 시의 빨간 거래량, 그렇죠? 그리고 음봉 시의 파란 거래량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여기,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구나.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네. 예, 주봉입니다. 이거 매집이 잘 돼 있구나. 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NS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거 상승 나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인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지만 죽이는 거를 참 오랫동안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리더 내일 한번 만 원 정도 안팎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61선 뭐 기준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죠. 61선 당연히 기준을 두시고 61선 이탈된다면 당연히 손절을 한번 가져보시고 짧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하지만 아마 61선이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동양철관이 재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북한과 그런 가스관, 그죠? 가스관 관련된 거죠? 이 가스관 관련된 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더 할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나올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나라에 각각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오는 이 사업을 포기할까요? 누가? 왜? 그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금강산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떠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훨씬 북한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의 큰 이벤트죠.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어떠한 그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너무 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2차 세계대전이든 1차 세계대전이든 다 돈의 싸움이었죠. 어쨌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관점을 주식도 그렇지만은 다 경제적 입장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양 가스관 관련돼서 이 가스관 관련돼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역헤디형 솔디형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고 왼쪽 어깨 부분까지 분명히 목표치가 도달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1차 목표치는 3,000원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오게 되면 3,500원, 뭐 3,7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 관점에서 약 중기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관점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는 3,000원이 될 거고, 2차는 3,500원 정도, 뭐 그 정도 안팎. 그쵸? 충분히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뭐 간다 안 간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준 라인만 세우면 되는 거고요. 단기 평선이 있고 꽈배기가 나와요. 이렇게. 단기표 꽈배기 나오고 61선까지 꽈배기가 나오면서 121선 지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라인선이 지금 61선, 121선까지 같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꽈배기선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상승 레벨이 나왔는지 잘 볼까요? 좀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드디어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었고 동양철관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적어도 3,000원에서 매도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0원 초도 1차는 3,000원 정도 2차는 3,500원 이상
현대제철을 갖고 온 이유는 저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시는 분 그렇죠? 20세기형 매매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요. 현대제철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그 양회 때문에 그래요. 중국 양회. 그렇죠? 중국 양회 때문에 이제 철강 업종들, 그리고 정유 업종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왜냐면 이제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고 다만 오늘 현대제철이 오늘 사실 맥점이 좀 잡혔어요. 그러니까 약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죠? 봅시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 뭐 큰 흐름에서 일단 잠깐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직 덜 올랐어요. 그렇죠? 역헤드형 솔드형의 오른쪽 아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계속 역헤드형 솔드형 얘기를 계속하죠. 모든 종목이 역헤드형 솔드형 역헤드형 솔드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오른쪽 어깨 부분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 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지? 왜 역회종 솔드형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약간 올라간 상태로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 왜 그래요? 그죠.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아까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삼각수렴이 상향 돌파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왜 상향 돌파를 했다는 그 시점이 오른쪽 어깨의 상승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 큰 흐름, 코스피 지수에 같이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간에.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언론에서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서 지수 관련주라는 말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지수 관련주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이 그 전고점 레벨, 2007년도 11월 달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야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수 관련주는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쪽 언론에서 TV 틀면 지수 관련주, TV 틀면 지수 관련주.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구분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코스피 흔들리면 코스닥이 코스피가 없어요. 다 같이 주고, 또 다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쵸? 그리고 항상 대선 관련된, 대선이 있던 그해 때는 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시세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수익률 게임에도 좋았었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자, 현대제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양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역배열 타법이죠. 단기 급등 나왔고요. 역회종 솔드형 상승 트렌드고 오른쪽 어깨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여기 중간 저점 M자형 파동의 중간 저점 여기 중간 저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그렇죠? M자형 파동이죠 이거. 이렇게 이것도 M자형 파동이고 이것도 M자형 파동 이거 그쵸? 여기 중간 저점이죠? 보이십니까? 중간 저점 여기 11만원 12만원대 여기 그래서 부딪힌 거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상승 N자형이 나올 거고 이 내려온 상승 N자가 여기 중간 고점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점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이게 오늘 그 윗꼬리 타법이죠? 윗꼬리 타법입니다. 윗꼬리 타법은 어저께 그 윗꼬리 부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다. 윗꼬리에만 있어다오. 이거 장로대 윗꼬리 타법의 요약입니다. 그죠? 여기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이 좀 잘 나와주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상향이 좀 돌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그 첫째로 201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201선 레벨을 일단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지금 다시 요 분봉을 잠깐 볼까요? 분봉을. 자, 분봉을 이렇게 좀 10분봉인데 10분봉을 보면 21선 레벨에 근처에 지금 붙어 있어요. 여기 5일선 레벨이고요. 그래서 이 21선 레벨에 지금 붙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21선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약 2, 3일간 박스권이 나오게 됩니다. 2, 3일. 그럼 여기 양봉이 올라가면은 그다음 날 음봉이 나오겠죠? 그럼 박스권이 나올 때 이 21선 근처에서 매집이 일어난다면은 장파동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이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수익 위주로만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3월의 첫 번째 주말 대박 스페셜에서 준비한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마음은 벌써 봄이지만 바깥 날씨는 제법 쌀쌀합니다.
네, 외출하실 때는 옷 두껍게 입으시고요. 봄볕은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